정형화된 정답이 없는 거라는 생각? 이렇게 찍어야 돼, 저렇게 찍어야 돼, 이런 규칙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, 네, 그런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. 일단 그 기억을 담을 수 있는 게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아요. 사진은 이제 보정을 다시 하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을 이제 조금 다르게 보여드릴 수 있고, 일관되게 저의 모습들을, 다른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, 남한테 공유하고 제가 기억하기에 제일 딱인 게 아닐까? 나는 얼굴 안 나오긴 할 거지만 행동에서 이렇게 꽃을 감싸줬으면 좋겠어라든지 아니면 옆으로 누나가 앉아서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. 아니, 이렇게 들어줘, 그냥 이렇게. 그냥 정면에서 이렇게 손 잡고. 잘 그래서 따라줘, 알았어. 이렇게.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뭔가를 들여다본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, 거의. 오늘 이 영상으로 리마인드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. Art changes life, wonder world.